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초모력에서 99분의 1 사이즈의 프라모델 킷을 출시. 누가 봐도 건담 시드 스타게이저에 나오는 스타게이저 건담이지만 글로리 이터널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게이저 건담을 엔젯급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들어가기 전에 글로리의 박스와 런너는 언박싱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체적인 외관은 각진 형태와 볼륨감이 큰 편. 외장은 적당한 몰드와 프레임이 외부로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 금색과 은색의 도색된 파츠를 확인이 가능하며 스타일로는 메탈 미드풍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리의 프레임은 MG 스트라이크 리마스터 버전의 프레임을 사용. 옆 키트는 MG 테스타먼트 건담입니다. 테스타먼트도 19cm의 높이인데 그것보다 큰 글로리는 20cm입니다. 어깨 관절부터 팔꿈치까지 거의 복사 붙여 넣기 한 것 같으며 허리와 골반도 같은 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관절부터 무릎까지도 동일한 구조의 프레임으로 사용. 11년 전 프레임이지만 현역에 있는 키트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관절이 튼튼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프레임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추가적인 오픈 기믹이나 가동이 있어서 새로운 모습이, 업체의 노력이 잘 느껴지지만 부족한 것도 있는데요. 가동폭이 좁아 고정 상태와 배변 차이가 없거나 가동 시 파츠 간의 간섭이 있다거나 설계 구조가 잘못되어 사용이 힘듭니다. 기존 부아티른 뉴미엘에서 클리어와 내부 프레임이 추가. 파츠 간의 결합력이 좋지 못하네요. 연결 파츠를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암으로 다양한 가동을 보여줄 수 있고 관절도 상당히 튼튼해서 고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서브암은 단순하지 않고 디자인에 많은 공이 들었네요.
연장 기믹도 있어서 보다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성이 매우 약해서 파츠가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트 구멍을 활용하여 추가 지지대를 사용을 권장. 빈검 역시도 많은 변화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만 연장 파츠를 끼운 상태라 쇼건 모드도 가능합니다. 변환 시 너무 빡빡해서 수핀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총의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 손가의 고정성이 좋습니다. 스티커는 두 가지 색상으로 원하는 색으로 선택. 다만 스티커의 재질이 좋지 못하고 재단이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습식 데칼은 130번대까지 있어서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은 네 가지 모양으로. 다만 빈 샤벨이 없기에 샤벨 손은 필요가 없네요. 한전 특전으로 샴페인 골드로 도색된 파츠를 추가. 일반 버전은 검정색 파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백팩의 무게로 자립이 안되며 별도의 스탠드가 없지만 한전 특전으로 스탠드가 들어갑니다. 반다이 MG 스탠드에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설명서에만 스탠드가 표기되어 있기에 2차 물량 때도 챙겨줄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특전으로 프리지 코팅된 클리어 소드를 증정합니다. 소드는 총 16개며 부가적인 연결 파츠가 4개가 있습니다. 빛의 검 같은 성스러운 느낌이랄까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코팅이 균일하지 못해 아랍 쪽이 진하게 코팅되어 있네요. 연결 파츠를 백팩에 끼워 연출도 가능합니다. 팔의 덮개는 잘 빠지지 않기에 팁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관절은 아주 튼튼해서 처지지 않습니다. 정용 스탠드 조인트론 디스플레이는 불가. 별도의 스탠드를 구입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첫 MG 등급의 스타게이저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에 답하듯이 아주 좋은 퀄리티와 구성으로 나와주었네요.
금색 도색과 코팅된 파츠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불편한 것도 있어서 만족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또한 2차 때부터는 특전이 3가지가 빠지기에 유일한 엔진 등급이라는 메리트도 있지만 중국 제품치곤 가성비가 전혀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네요. 총평, 일단 중국 제품은 사고 후에 하자.